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감에서 김 위원장 고발 여부에 대해 표결하기로 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감쌀 것을 감싸라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위증을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노동위원장 고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힘의 논리로 이렇게 끌고 가시던데 계속적으로? 예? 예. 아니, 이게 많이 냅니까, 이게? 어? 다수 결합하니까 된 겁니까, 이게? 예? 예? 왜 다수결, 이거 많이 됩니까, 이게? 예? 의원님, 그러면 안 되시죠. 말씀했던 얘기죠, 이게?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감사합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김 위원장 고발권을 놓고 시종일관 대립했습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모독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여당은 신념의 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환노위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 주의자라고 표현하는 등 논란을 낳았습니다. 뉴스토마토 김강현입니다.